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대전을 기점으로 이제 부산, 서울,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까지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더 열심히 하다 보면 더 좋은 일도 많이 있겠죠. 제가 지금 55살인데 54살 지금은 좀 피부도 좋고 좀 괜찮지요. 나름대로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은 애터미인으로서 또 이제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들이 건강식품과 이제 화장품이니까 항상 거울을 깨끗이 닦아요. 아침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제가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면은 집에 있는 거울들을 닦아요. 왜 그럴까요? 예쁜 제 모습을 보고 저 스스로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감을 채우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존감이 없으면은 다른 분들한테 더 자신 있게 또 제가 파트너들을 후원을 더 자신 있게 못하겠지요. 저 앞에 있는 거울에 있는 저 여자분 너무 멋지죠? 저 여자분 누가 저 모습을 만들었을까요? 물론 본인이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 부모님이 놔주셨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저렇게 가꾼 거죠. 저 역시도 제 모습을 가꾸려 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그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나이는 지금 55이에요. 건강 검진을 얼마 전에 했는데 제가 혈관 나이와 이런 그 골밀도 이런 것들이 이제 35살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물론 운동도 제가 열심히 하죠. 저는 대학교 2학년 때좀 일찍 결혼했어요. 좀 까져 보이나요? 대학교 2학년에 결혼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사고를 많이 쳤어요. 초등학교를 7년 다녔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4년 다녔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평범한 삶은 아니었죠. 운동선수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썽을 많이 피우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중매 결혼을 하게 됐어요. 너무 예쁜 여자분을 만나서 중매로 결혼하게 됐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또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도 낳게 되고. 제가 대학교 2학년에 결혼했으니까 4학년 때 되니까 아이가 둘 생겼어요. 제가 12월 12일 날 2학년 때 결혼했는데 3학년 때 12월 10날 하나 낳고 4학년 때 12월 11일 날 하나 낳았어요. 해마다 낳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일찍 취직을 하게 돼요. 제 전공이 이제 물리학과였지만은 물리로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1등을 할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환경 관련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거기에 취업하기 위해서 대형 면허도 따고 포크레인 그다음에 지게차 면허도 따고 이렇게 해서 저는 중장비도 잘 달아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게 돼요. 왜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죠. 취직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성격이 좀 밝은 편이에요. 좀 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착한 척 하는 그런 부분이 제 몸에 배어 있고, 밝은 척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좀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밝은 모습으로,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회식 자리에 가면은, 제가 막내고, 또, 옛날에 귀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옆에 앉히려고 하고, 또 이제, 막내 사원이면서, 위에 상사님들 말씀을 잘 들으니까, 위에 분들이 꼭 저를 데려다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밥과 소주 한 잔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셔요. 그런데 그때 제가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를 듣죠. 야, 너도 직장 생활 그만해. 빨리 때려치고 사업을 해라. 나도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어디 취직할 거야? 아니면 어디 사업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죠. 직장 생활, 뭐, 열심히 해서 한 3, 40년, 2, 30년, 열심히 벌면은, 노후 잘살수 있고, 가족들을 잘 이렇게 부양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이 1년도 안 돼서 깨져요. 그래서 1년, 2년 고민하던 차에,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돼요. 부모님께 상의를 드리고, 또, 그 당시에 좀 집안이 그렇게 형편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이런 공장을 차리게 돼요. 석재 공장이죠. 돌공장이에요. 이런 석재를 잘라가지고, 이제, 건물도 짓는 이런 데 건축 자재로 쓰여지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라는 분이 전국에 뭐 50만 호 아파트를 짓고, 전국에 뭐 이런 위성도시를 만들고, 나중에는 200만 호를 짓는다. 이렇게 되면서 전국에 건설 붐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시기를 잘 만났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또 하나 사업을 확장하게 되고 이렇게 환경 관련 이런 회사까지 차려서 직원이 70명, 80명 정도 되는 이제 중소기업도 제가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굉장히 돈이 잘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그래요. 야, 태훈이는 진짜 능력이 좋아. 진짜 뭔가 잘하는구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치켜 올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너무 이렇게 자만했던 것 같아요. 야, 나는 그렇게 진짜 능력이 있나 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그게 어느 순간 딱 깨져버리는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겼죠?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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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그다음에 국가 부도의 날이 이렇게 딱 오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망하게 돼요. 이때까지는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어떤 시기를 잘 만나서 잘 됐던 거죠. 환경이 좋았던 것뿐이에요. 근데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에 저는 이제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환경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버텼어요. 1년, 2년, 3년, 4년을 그냥 직원들 월급을 줘가면서 3년을 버티는데 결국에 뭐냐면 저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제 능력인 줄 알았더니 결국에 환경이 안 좋아지면은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할 뿐더러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고 저쪽 베트남에 가서 박스 공장, 중국에 가서 박스 공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도 좀 했어요. 담배를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파는 일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어떤 병이 와요. 제가 이제 원래 집안이 알러지 체질이기도 한데 제가 어느 날 음식을 좀 중국의 음식이 좀 약간 그렇잖아요. 잘못 먹고서 제가 알러지 병이 생기면서 거짐 숨도 못 쉬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결국에 거기서 만들어놨던 많은 것들을 버리고 와야 돼요. 갑자기 오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처분도 못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우리 뭐놀 때는 그러죠. 여기저기 많이 잡혀도 다녀보죠. 제가 이제 쉬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많이 잡혀가 보고 그다음에 방판 회사 이런 데들 많이 잡혀가 봤어요. 그때 느꼈던 것은 이건 제품은 좋은데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라는 그런 것들을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절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워낙 형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알러지 때문에 취직도 못 해요. 갑자기 병원에도 가야 돼요. 자격증은 많이 있지만은 제가 어디 취직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몸 상태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제가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다구리 쳐요. 골라 골라 골라. 앞에 생선 있죠? 생선도 팔아요. 그 건너편에서 제가 이제 김 장사를 해요. 숯불로 이렇게 김을 굽는 거 있죠? 제가 김잘 구워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다다구리 쳐요. 다다구리가 뭐냐면 골라 골라 골라. 한 봉에 2,000원, 세 봉에 5,000원. 돈 벌어가 돈 벌어가 하는 거 있죠? 아주머니들이 굉장히 저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장사도 잘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이곳이 어떤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 막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돈을 벌어봐야 결국에 사람들이 이 장돌뱅이잖아요. 내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을 5일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포장을 치고 말하자면 천막 치고 하는 그런 장돌뱅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찾는 와중에 어느 날 친구 간판집에 놀러 가요. 거기에서 제 운명을 만나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고유선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저처럼, 이렇게 성격이 소심한 편이라, 이렇게, 중앙 무대에 나가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을 만나게 되고, 어느 순간 그분이 친구 간판집에 격리로 있다가 그만두면서 저한테 애터미를 보내요. 태훈 씨, 우리 원자력에서 나오는 화장품이 있는데, 나랑 같이 한번 해볼래? 이거 태훈 씨랑 하면 너무너무 잘될것 같아. 그런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아줌마, 내가 물리학 공부한 사람이고 제가 원자력 공부한 사람이에요. 무슨 화장품이 건강식품이 원자력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를 했죠. 그분이 저한테 6개월, 7개월 동안 진짜 끈질기게 전화를 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분이 저 말고는 다른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를 놓지 않고 사정이 어쨌든 간에 저를 끝까지 이렇게 챙겨서 애터미 사업을 하게 해주신 거. 그 사무실에 가게 되고, 이제 6개월, 7개월의 초대 끝에 저도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만난 분이 제 스폰서이신, 짠! 우리 이윤균 로얄 마스터님이에요. 이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바뀌어요.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안 들었어요.
아니, 안 듣는 척 했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일을 찾았었고, 원자력 연구소 개발된 화장품이라고 뉴스에 나오고, 해무임이 원자력 병원에서 임상 실험을 한 것들이라고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받게 되고, 집에 와서, 거기서는 안 듣는 척 했지만 집에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많은 자료들을 찾아요. 애터미란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과연 피해를 줬느냐, 안느냐를 찾아봤더니, 피해자가 거짓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이제 결정하게 돼요. 물론 처음부터 제가 형편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전업은 할 수는 없죠. 인생에 있어서 돈이 뭐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 뭐냐면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경제적인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지금 사진이 찢어졌죠? 사진이 찢어졌는데 이 사진이 찢어졌을까요? 가족이 찢어졌을까요? 가족이 찢어진 거죠. 왜 찢어졌어요? 결국에 돈이 없어서 찢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 남자분이 진짜 경제력으로 너무 능력 있어서 다달이 수천만 원의 생활비를 줬다라면은 저분이 부정을 저질렀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거나 어떤 다른 이유에 있어서 여자분이 절대 이혼을 결정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아플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제 부모님이 많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아팠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재래시장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재래시장에 갔었을 때 저는 그냥 간게 아니라 제 부모님을 버리고 가야만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시골에 있었고 돈을 벌려 다니다 보니까는 부모님을 챙길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시골에 버리고 진짜 부모를 버린 그런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결국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만날 때까지 진짜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진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고, 내 부모님 파킨슨 병을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분을 같이 70대이신데 70대 할아버지인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도시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또제 사랑하는 자녀가 둘이 있었죠. 이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형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과연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들을 상업고등학교, 여자아이는 우리 딸내미는 상업고등학교, 아들은 이제 공업고등학교에 그때 마이서고라는 걸 처음 생겨서 거기에 보내게 돼요. 결국에 내가 가난하다 보니까, 내가 가난을 견디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괴로웠던 거예요.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났을 때, 저희 성공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공해야 될 간절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절실했어요. 나는 진짜 부모로서 인정도 못 받고, 자식으로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겼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좌측과 우측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런 진짜 허름한 집과 이렇게 멋진 저택, 또 이런 자그마한 차와 또 멋진 벤츠 자동차, 또 좋은 먹거리, 나쁜 먹거리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어떤 삶을 내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으세요?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지금 제 자녀들은 대학도 못 가고 그냥 평범하게 상업고등학교 나와서 또는 공업고등학교 나와서 그냥 평범한 어떤 삶보다도 못한 그런 삶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저도 집을 시골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벌써 하나 지었고요. 그다음에 제 아들, 딸들한테 차를 선물했어요. 그것도 뭐 몇천만 원 되죠. 차를 선물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지금 들어가는 생활비, 형님이 영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시는 바람에 이제 형님이 지금은 모시고 계시지만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는 제 꿈이 저희 부모님들을 제가 모시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들어오셨지만은 그 생활비는 전부 제가 부담을 해요. 그만큼 이제는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갖고 싶은 거,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이렇게 해나가는 일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가 제 딸한테, 저는 아들한테 안줄 거예요. 제 딸한테 이렇게 상속되는 그런 3대 상속의 일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진짜 간절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간절한, 제가 이제 부자가 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결국에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은, 저는 제 파트너 한분한 분이 나올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제 땅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가꾸는 진짜 평생을 함께해야 될 진짜 과실을 맺는 사과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올 때, 그분들이 하나하나 사무실을 만들어 나갈 때 직접 제가 친구 간판집에서 아까 우리 총장님, 제2의 총장님 만났다 그랬죠? 거기서 배운 이런 간판, 눈으로 봤던 간판 만드는 그런 기술로 간판을 달아주고 도배도 해주고 이렇게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전국을 돌았어요. 저는 제 파트너들이 대전에 처음에 이제 김수지 본부장님 나오기 전에 많은 파트너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을 찾으러 서울도 가고요, 강원도 고성도 가고요, 경기도 타주, 그다음에 포천, 그다음에 저 남쪽으로는 목포, 그다음에 부산까지 다니면서 제 파트너들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결국에 이 일은 보면은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이 일은 누가 해주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나서야 돼요. 내가 앞장서야 파트너들도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걸음도 안 나가면은 나보다 앞서서 나가는 파트너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내가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세미나를 통해서 제 열정을 채워갔어요. 많은 분들이 세미나 하는데 그 세미나가 과연 무엇이길래? 저는 세미나는 우리의 태아야로 따지면 탯줄이고요. 어린아이로 따지면 이제 젖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봐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과 확신을 볼수 있죠. 비전과 확신이 없다면 이 사업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사업 방향과 흐름을 알게 돼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애터미 회사가 이제 APP를 통해서 각자한테 플랫폼을 준다고 하죠. 이런 부분을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서 우리가 어떤 비전,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사업의 방향 흐름을 알게 되고 성공 에너지를 받게 돼요.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견딜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나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 세미나를 통해서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저는 부산에 우리 이영균 총장님과 거진 6년 동안 같이 동행을 했어요. 이영균 총장님 팀장 때, 다이아몬드 마스터 할 때, 저는 그냥 에이전트일 때. 저와 이영균 총장님이 저쪽, 호남 고속도로 말고 저쪽, 대전에서 진주 가는 도로에 거기서 이제 중간에서 장수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진주를 지나서 이제 저쪽 부산까지 가게 돼요. 근데 부산을 매주 이제 이렇게 가서 이틀씩, 3일씩 저랑 자면서 진짜 많은 대화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창원쯤 지나다 보면은 이런 푯말이 있었어요.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푯말이. 2018년도 창원 세계선수권 대회. 이걸 보면서 우리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이영준 총장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팀장님이었죠. 팀장님, 우리 2018년도에는 뭐가 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8년이나 남았는데, 이때쯤 되면 우리가 성공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이영준 총장님 그랬어요. 당연하지. 2018년도가 뭐야? 우리는 앞으로 2, 3년 안에 성공을 해내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목표 의식을 심어줬죠. 그때 저는 이제 부업으로 처음 시작했지만 전업을 결정했고 전업으로 시작한 지 6개월 때 이제 저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오토 판매사. 그때는 오토 판매사라는 이야기 없었죠. 진짜 판매사가 유지되는 200만 원의 수입을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밤낮 없이 뛰었고요. 진짜 밤에 대전에 있을 때도 대전에 있는 진짜 가게집, 제가 알고 있는 인맥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가게집들을 다니면서 식당을 다니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사귀고 주인들을 사귀고 설거지를 해주면서 밤 늦게까지 기다려서 새벽에 1시, 2시에 돼서 그분들을 컨택해내서 지금 저희 사업자들을 만들어냈어요. 많은 분들을 소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것이 저한테는 지금은 많은 추억이 된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된 거죠. 6개월은 부업이었으니까. 1년이 돼서 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목표가, 처음 목표가 만족했을까요? 아니죠. 1000만 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빨리 내가 400만 원, 500만 원이 되면은 그때 나더 힘이 있는 스폰서가 되겠다. 내 파트너들한테 더 영향력 있는, 진짜 리크루팅도 더 자신 있게 하고 어디 가서 사업 설명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목표를 잡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단기, 중기, 이런 장기 목표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성공의 길에 오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우리 파트너분들한테 이 전주에서 대전 오는 길에 이제 이렇게 새만금, 2023년도에 이렇게 스카우트 잼버리가 있다고 이렇게 팻말이 있어요.
근데 이 간판을, 이 간판을 보면서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대전 오실 때꼭그 간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성공 날짜를 정하라고요. 지금 앞으로 이제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안에,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이걸 만들 때는 이제 2020년도였죠. 3년 안에 여러분들 모두 리더스크럽에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 리더스크럽에 그렇게 3년 안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R은 XYZ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R은 성공이고요. X는 나예요. 그다음에 YZ은 주변의 환경과 그다음에 운이죠. 결국에 뭐냐면 X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1이 되거나 0이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도 의미 없다고 봐요. 내가 2가 되고 3이 되고 내 역량이 커질수록 주변에서 나를 도와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죠. 결국에 하늘은 민심은 천심이에요. 결국에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늘인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운명인 거예요. 운인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내가 준비되어져야, 나를 스스로 도와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결국에 하늘도 돕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파트너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들이 1년 안에 갈 수도 있고 3년 안에도 갈수 있고 지금 7, 8년도 될수 있다. 하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준비되어지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한테 주어진 하늘의 이런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용현 총장님과 남해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가 폐차돼서 우리 이영규 총장이 입원하고, 제가 운전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된 지 이제 3일째 되던 날이었는데, 물빠짐이 안 좋았나 봐요. 물이 이렇게 고여있다 보니까 차가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중앙분리대를 받고 이렇게 죽을 뻔한 상황도 있어요. 그때 참, 많은 추억이 있어요. 우리 총장님께서 서로 막 걱정했어요. 에어백이 터져가지고 화약 냄새에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4차선 도로에 뒤에서 막 많은 차들이 이렇게 질주하고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은 서로 이제 서로를 챙기고 저는 총장님한테 차에 계세요. 제가 나가서 조치할게요. 그랬는데 우리 총장님 같이 나오셔서 저랑 이제 그런 조치를 하면서 우리 죽음의 어떤 그런 생사의 고락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장석주 시인의 이제 대추 한 알이라는 그런 시가 있죠. 저 대추가 그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이 있고 천둥이 있고 벼락이 몇 개냐. 그 다음에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도 없지만 둥그러질 리도 없다. 저게 그냥 둥그러진 게 아니라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뜨거운 땡볕이 두어 달 정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초승달 내리는 그런 차가운 밤이 저 안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절실함 속에서, 열정 속에서 이런 성공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 이용현 총장이 2012년도에 1월 달에 이렇게 리더스크럽에 들어와요. 그때는 이제 억소리 클럽이라겠죠? 리더스크럽이 없었어요. 리더스크럽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리더스크럽이 기존에 한 7, 8명밖에 없었고 이용현 총장님 포함해서 이렇게 다섯 코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부부죠. 이렇게 해서 다섯 분 이제 자리에 올랐는데 우리 이용 총장이 그때 진짜 멋진 스피치를 하셨는데 제가 리더스크럽이 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가 막 돼가지고 우리 총장님 쫓아가가지고 그 무대 밑에서 막 울었어요. 제가 지금 딱 봐도 이제 눈물이 좀 많게 생겼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진짜 많이 울었어요. 남자가 좀 창피하잖아요. 밑에서 왜 울었냐면은 너무 기뻤어요. 저와 이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우리 스폰서님이 저렇게 성공한 무대에 올라선 것이 꼭 마치 내가 올라선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뻤고 막 전율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앞으로 저 자리는 내 자리다. 왜? 내 스폰서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도 저 자리에 갈수 있다. 그래서 저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저도 그해 다음에 이제 리더스크럽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리더스크럽 저예요. 리더스크럽에 들어오게 되고, 이제 우리 영희 총장님처럼 로얄 리더스크럽에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행운을 맞게 돼요. 결국에 내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자, 우리 요즘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잠시 점검해야 되는데, 다 아시니까 이제 편하게 갈게요. 일상들이 많이 바뀌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뭐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결혼식, 또 이번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느꼈던 거 있죠? 온라인 졸업식을 요즘 하게 되죠. 결국에 뭐냐면은
언택트, 그 다음에 온택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장례식까지도 치러지는 이런 시대가 왔다.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컨택, 말하자면 직접 만나서서 대면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비대면 이런 세상이 우리가 온다라는 걸다 알고 있어요. 4차 산업의 어떤 혁명이 가속화된다. 4차 산업혁명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벌써 예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지금 가속화되는 거예요. 더 빨리 가속화되는 거예요. 4차 산업이 눈사태, 쓰나비 이렇게 몰려온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눈사태, 쓰나미보다 더 빨리 몰려든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세상이 변화된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결국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살아남아있는 이 생물들은 전부 다 적응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라고 다 우리가 얘기하죠. 이런 가게, 그 다음에 이런 큰 대형 할인 매장마저도, 대형 쇼핑몰마저도 이렇게 다 폐점을 하고, 미국 역시도 전부 다 이렇게 안 좋아져요. 파산, 파산, 파산. 그 경제대국 미국마저도 3분의 1 정도가 쇼핑몰이 다 문을 닫았고, 앞으로 더 많은 이제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미국 인구의 5명 중, 노동 인구의 5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온라인 쪽은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특히나 이런 모바일 쇼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에 이제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쿠팡이나 아마존 또 옥션 이런 대형 할인 매장들이 차지하고 있고, 무조건 온라인 쇼핑몰만 차렸다고 해서 다잘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몇몇 대형 회사들만, 대형 시스템을 갖춘 그런 플랫폼 기업들만이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제 정해졌어요. 우리 역시도 대형 플랫폼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각자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해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자, 일반적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어떤 문제점들이에요. 소비자와 어떤 재화와 이런 생산을 연결해 주는 것이 플랫폼 기업의 유통인데,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은 연결은 해주지만 많은 상권들을 죽여가면서 대형 쇼핑몰들만 살아가면서 결국에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 결국에 이런 자기들만 강력한 컨텐츠를 가진 이런 대기업만이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플랫폼을 모르는 기업은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생기죠. 그럼 우리 플랫폼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애터미 플랫폼을 우리가 공유하면 돼요. 애터미는요, 이런 생산과 재화 이런 것들을,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애터미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또 소비자들을 거느리는 일들을 만들어내면 결국에 역시도 우리 개개인이 애터미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터미는 전 세계 회원들이 이런 플랫폼을 공유할 수 있고, 어느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모두가 이런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이제는 수익을 창출하는 유통의 변화의 주체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생존하는 기업, 위대한 기업이 되고 싶다면 먼저 선량한 기업이 되라라는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한 말이 있고요. 또 굿 컴퍼니라는 책을 보면은 결국에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해야만이 이 위기를 넘어서서 진짜 롱런하는 그런 회사가 100년 기업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기존의 거진 50%의 매출을, 미국의 온라인 매출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회사였어요. 물론 지금도 그 매출은 늘어나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이런 비도덕적인 그런 행위들, 말하자면은 그 아마존 몰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고 나물나라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은 피해를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국가에 기여해야 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데 세금마저도 내지 않는 일,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아 가는 일, 투자를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금을 오히려 국가로부터 받아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아마존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월마트라는 기업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존은 49.1% 재작년에서 작년 매출이에요. 38.7%로 그 매출이 말하자면 그 퍼센트지, 그런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반면에, 월마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월마트와 같은 몇몇 기업들은 늘어나요. 그 이유가 뭐일까요? 아마존은 비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이었는데, 월마트는 소비자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판매자들한테는 수수료를 낮춰주고요. 소비자들한테는 반품을 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반품을 해줄 만큼 이런 입점한 그런 판매자들과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선량한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성공하고 있다. 거기에 견주어 우리가 자랑할 만한 분이 또 계시죠? 정선상리학. 뭐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뭐 선량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 막 했지만은 우리 애터미 벌써 십몇 년 전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정선상리학이라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예요. 결국에 뭐냐면은 정직하고 선하다라는 것은 뭐냐?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어떤 소비자를 우롱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원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소비자와 생산자,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말하자면 직원들이라든가, 애터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사회에마저도 공헌하는 그런 동반성장하고 나눔을 하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100년 기업이 되겠다라고 다 얘기를 해요. 결국에 뭐냐면은 애터미는 다른 다단계 업체처럼 다단계 업체들과 경쟁하지 않고 기존 대형 백화점, 대형 마트, 또 쇼핑몰, 홈쇼핑, TV, 인터넷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경쟁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잘될 거라는 원리, 대중명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이런 컨셉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애터미가 동종업계, 지금 10개, 동종업계 140개 정도 되는 회사들 중에 상위 10개 품목 중에 우리 회사가 4개 정도를 1위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애터미 헤모임은 건강식품 분야 1위. 그다음에 애터미 앱솔루트 스킨케어는 화장품 분야 2위. 그다음에 유산균과 스킨케어 더페임 이네 가지가 지금 우리 동종업계 10개 품목 중에 상위 10개 품목 중에 네 가지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국뽕이라 그러죠. 우리는 애터미에 대한 자부심, 결국에 앱뽕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자신감 있게 사업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앱뽕을 가지고 자랑할 것들이 많아요. 업계 평균 반품률이 3%대인데 우리는 0.19%. 근데 국내가 이래요. 국외는 해외는 오히려 0.09%. 국내 반품률의 절반도 안될 만큼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나라에 가서도 다 먹힌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는 TCM 인증을 받았고, 중국에서도 시장 관리총국으로부터 이렇게 세 가지 인증을 받았어요. 결국에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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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성실, 신용 이런 인증을 받을 만큼 많은 나라들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회원이 늘어나요. 결국에 이 회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2020년 말부로 세계 18개국에 가입된 회원이 1,600만 명에 다다르고요. 글로벌 매출도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글로벌 매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작년 한 해에는 약 국내 1조, 해외 1조 정도 되는 약 2조 원에 가까운 매출이 이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성장률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코로나 환경을 맞아서 마이너스 성장이라든가 반드시 유지해 나가는데 애터미는 중국 포함 96%, 그다음에 중국을 뺀 글로벌 매출이 47% 성장할 만큼 이렇게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자, 보세요. 애터미의 성장은 결국에 하늘로 가요. 지금 애터미 사업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애터미가 힘들면은 세상에 어떤 기업도, 어떤 일도, 어떤 비즈니스도 쉬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이렇게 수출 기업으로서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여러분들, 1억 불 이상 수출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1억 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몇개 될까요? 2019년도 기준으로 56개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회사가 그 56개 기업 중에 꼴찌라 해도 우리나라에 수십만 개 기업들이 있는데 이 56등, 사실은 52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하고 있는, 어떻게 애국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52위에 올라있다라는 건 대단해요. 근데 이 수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안 봐도 알죠. 안 봐도 조만간 그 상위에 랭크될 그런 날들이 와요. 우리가 이제 100조를 파는 그런 날 조만간 오겠죠. 우리 회사는 스스로 주머니를 채우지 않아요. 회장님 뭐 몇천억을 꿀 거겠네 해도 그것들을 사회봉사와 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지출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사회 어떤
환원하는 그런 일들에 쓰이고 애터미 사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자랑할 것들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복합현실 또 이런 확장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나가고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가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처럼 자기를 소개하고 나의 활동을 소개하고 내 생활을 소개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 주력으로 안내하고 싶은 제품들을 내 퍼스널 플랫폼에 올려서 판매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소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또 우리 본사 홈페이지에 링크돼서 더 많은 제품들을 볼수 있게 하면서 우리의 사업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해요. 우리 회장님 참 대단해요. 저는 이분을 참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과 똑같겠죠. 뭔가 본인이 희생하고 본인이 무언가 기여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직접 컨텐츠에 나와서 촬영도 하시고 모델로 서시고 진짜 마음이 따뜻한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진짜 다른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이 어린 소녀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런 우리의 선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이제 행복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애터미의 많은 성공자들이 나와요. 해마다 해마다 늘어나서 이제는 800명 이상의 리더스크럽 이상이 나왔고 조만간 1,000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많았던 건 아니죠. 처음에 10몇 명, 20몇 명, 80명, 100명, 그다음에 이렇게 120명, 140명, 170명, 210명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 800명이 넘은 거예요. 어느 사람들은 다단계는 위에 놈들만 돈 벌어 이 얘기도 해요. 근데 그 말도 맞죠. 위에 놈들이 돈 벌죠. 그런데 그 위에 놈들이 늘어나고 돈 벌어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면 그 밑에가 5억을 벌고 그 밑에가 1억을 벌고 그 밑에가 5천을 버는 이렇게 리더스크럽 이상이 이렇게 수입을 받고 있다라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아가고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77세 먹은 할아버지. 그보다 좀더 많은 누나들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하는데 내가 하는 게뭐 있어? 나는 그냥 이렇게 나이 먹은 이 모습으로 이 사업을 성공했다는 거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비전이 된다. 이렇게 젊은 우리 주선아 총장님도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나이를 먹거나 젊거나 또 이렇게 배우지 못했거나. 나 우리 김성임 단장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대전에 센터가 없었을 때 김성임 단장님 센터에서 이렇게 도강을 하고 말하자면 아침 조회도 이렇게 몰래 참여하고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애터미 사업은 지식이 아니다. 그냥 알아볼 줄 알면 된다. 지혜만 있으면 된다.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너무 훌륭한 회장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많은 것들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진짜 진정한 리더들이 애터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애뽕을 가져야 돼요. 애뽕을 갖는다라는 것은 자신감. 진짜 애터미에 대한 자존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진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이 애터미를 전하면 되겠어요. 자, 애터미 사업 어떻게 하면 되는가? 결국에 우리는 포인트예요. 포인트를 많이 쌓으면 돼요. 결국에 포인트를 쌓으려면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되죠. 다 아시겠지만 어차피 쓸 생필품을 바꿔 써도 이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회사가 100년 갈수 있는 거죠. 기존의 제품보다 더 좋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하고 내가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이 소비를 할수 있는 이익을 줘요. 또 그런 사람들을 늘려가면서 그들의 포인트를 통해서 나와 내 스폰서 또내 파트너들이 함께 수입을 공유하면서 이제 성공의 자리에 가게 되겠죠. 옷도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 밑에 보니까 피라미드죠. 이게 아니에요. 기본에 충실하자. 결국에 김태훈이 같은 사람들을 소비자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또 소비자들을 만들어 나갈수록 이 포도송이처럼 복제해 나가자. 손오공이 싸울 때 혼자 싸우나요? 저팔계 사오정도 있지만 자기 털을 뽑아서 후 불면은 진짜 수만 마리의 손오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결국에 나 혼자 싸우려면 힘들어요. 결국에 나와 같은 사람들을 복제해 나가는데 어떻게 복제해 나갈까? 처음에 나부터 전 제품을 애용하는 제가 애터미 제품을 쓰지 않으면 제 파트너들이 쓰겠어요? 제가 애터미 제품을 쓰지 않고 이뻐지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으면 내 파트너들이 이걸 먹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먹겠어요? 먹지 않죠. 결국에 나부터 100터미, 200터미, 앞으로 애터미가 나오는 사실 우리가 아자몰까지 하면 몇백터미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들부터 모두 애터미를 바꾸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을 늘려가는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결국 우리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시스템 참여를 해야 돼요. 머리 공부, 몸 공부를 해야 돼,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방향과 흐름을 알고 성공 에너지를 그다음에 견딜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커요? 팔다리가 커요? 머리가 엄청 크죠. 머리 큰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왕년에 나는 옛날에 나뭐 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머리만 크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 말 듣지 않아요. 회사와 시스템을 무시해요. 내가 주도하는 것만이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 왜? 구구단이 있는데 구구단 외우면 되는데 구구단을 스스로 만들려고 그래요. 참 바보 같대요. 진짜 쉬운 방법은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데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부어버리잖아요. 결국에 뭐냐면 새로 만들지 말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에 먼저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걸 배워나가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품, 회사, 경영자,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 결국에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했는가 하면 애터미를 알아봤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애터미를 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들 차이는 딱두 가지예요. 아직 모르거나 또 하나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뭐냐면은 어제 취직했어요. 어제 어디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분들은 안 하죠. 그런데 그분들 말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 알면서 못하는 부분들은 할수 없어요. 시간이 되면 하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알게 해야 돼요. 그럼 알게 하려면은 먼저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호일러 법칙을 통해서 스폰서님한테 안내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나도 스폰서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을 위해서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거 낙서 좀 지어주실래요?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자, 세 번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성공의 8단계 소비자 사업자 조직을 만드는 데는 이 성공의 8단계밖에 없다. 이 시스템을 통한 성공의 8단계 자, 현실과 우리가 말하는 성공자의 삶, 균형 잡힌 삶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다리죠. 이 다리가 바로 성공의 8단계예요. 성공에는 왕도가 없는데 유일하게 왕도라면 이 성공의 8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8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진행해 나가면 되겠고, 성공의 8단계. 결국에 쭉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했던 바를 그대로 파트너들이 똑같이 돌아가면서 말하자면 사이클이라고 하죠. 계속 이걸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에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에이코어를 통해서 또 일정 관리 표를 통해서 나를 관리해야 돼요. 내가 성공의 8단계를 잘 실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내가 과연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바로 에이코어겠죠. 자, 그래서 성공의 8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사업의 큰 틀, 말하자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기둥과 기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에이코어는 이것들을 채워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나를 이렇게 뭐랄까 체크하는 거, 나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 또 진단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되고요. 결국에 성공의 8단계 에이코어는 밥을 할때 쌀만 가지고 안 되죠, 물만 가지고 안 되죠. 쌀과 물이 같이 익어가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밥이 되듯이 성공의 8단계 에이코를 함께 진행해야 되는데 이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과 함께 결국에 스폰서님과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소비자 전달과 세미나 초대 그다음에 그분들을 몇 분을 우리가 제품을 몇 포인트를 전달할 것인가 몇 명을 초대할 것인가 또 판매사 도전은 언제쯤 내가 나를 후원하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몇명 정도 될 것인가 내 파트너들 앞으로 사업자로 안내할 분들이 몇명 정도 될 것인가 했을 때 적정한 시기에 스폰서님과 함께 이제 판매사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유지 도전 한번 도전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유지 도전을 통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경운기 계속 돌리다 보면은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과정이 우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이제 포로가 아닌 프로의 모습. 결국에 누가 한다겠죠? 내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치즈는 기더대만 놓여 있다. 그럼 내가 공짜를 좋아하는 거는 공짜만 좋아하고 그냥 알아서 되길 바라는 것은 나는 쥐인 거예요. 쥐. 마우스. 결국에 뭐냐면 내가
관여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이 일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사업자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우리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요. 뭘 고집하냐면 본인의 생각만을 고집해요. 경험이 많을수록 더 그래요. 아까 머리 큰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했죠. 세상의 지식은요. 엄청나게 많아요. 해리포터 책이 6,500억 권이 하루에도 생산되는 이런 정보래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 어마어마하게 높죠. A4G로 쌓으면 다섯 번이나 쌓을 만큼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정보가 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과연 이 조그마한 지식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애터미를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실패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애터미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했던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애터미 돈 왔는데 그런데 지금 여 안에서 돈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죠? 돈이 되는 리더들은 뭐죠? 결국에 뭐냐면은 사업이 안 되도록 실패하도록 본인이 아까 XYZ 얘기했잖아요. 본인 X가 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Y도 Z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스스로를 돕지 않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라든가 그런 민심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실패자가 된 거예요. 슈퍼 아저씨한테 애터미를 물어볼까요? 그분들이 애터미 하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팔고 있는 걸 애터미가 파는데? 내가 빨래를 해서 세탁을 잘하고 옷을 잘 다리고 하려면 세탁소 아줌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디다 물어봐? 슈퍼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은 내가 성공해본 사람들, 그 분야에서 잘해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교육받을 시간을 아까워해서 그냥 맨날 배달만 하러 다녀. 총을 쏘는 법도 모르면서 그냥 총 쏘러 나가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품 전달로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제품 전달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세미나에 안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린데 내가 준비되어줘야 되는데 계속 가서 물건만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아까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애터미사 맨날 팔러만 다니고 돌아왔는데 힘들어 죽겠어.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교육을 받지 않고 이 시간에 있지 않고 이 시간에 물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줌 카메라도 묵혀놓겠지만은 될수 있으면 내가 진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켜놓을 수 있으면 켜놓는 게 좋겠죠.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못해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이런 강의 시스템 시간만큼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알기도 전에 나가서 막 알려요. 돌파의 의사가 막 수술하는 거. 의대 나왔는데 인재서 뭐 이제 막 인턴도 안된 사람이 막 사람 복부를 열어서 간을 떼어내고 폐를 떼어내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면 그 사람이 살겠어요? 결국에 그거는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일이에요. 결국에 앞으로 가망 사업자들을 오히려 죽여서 애터미에 대한 이미지만 나쁘게 만드는 이런 머리 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꿈과 목표. 분명히 하긴 하는데 뭐 어떤 날은 사업했다가 어떤 날은 문 닫았다가 어떤 날은 공장 돌렸다가 어떤 날은 안 돌렸다 이렇게 하듯이 애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가다 보면 길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오고 그 일이 점점 쉬워지고 하는 것인데 그 목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단이 서지 않고 진짜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또이 일들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을 더 생각하면서 진짜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자가 돼야 되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순서 없이 일을 한다. 여러분들 많이 봤죠? 그냥 어떤 날은 이렇게 했다, 어떤 날은 저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의 8단계와 A코어를 통해서 순서와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움츠린 어깨로 전달한다. 아니, 사람들이 움츠리면 매력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터미 자랑할 거 너무너무 많아요. 애터미 앱본 가질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배달만 하는 그런 매력 없는 일을 하면 되지 않 하면 안 되겠다. 애터미의 어떤 이런 앱본을 가지고 진정한 사업자로서의 어떤 사업을 해나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려면 능력을 갖춰야 돼. 언어, 태도, 당당함, 겸손함. 홍대 앞에다가 어떤 청년을 세워놨는데 첫날은 허름한 옷을 입히고 반바지에 쓰레빠에 그냥 머리도 이렇게 덥수룩하게 해놓고 세워놨더니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1에서 10인데 1, 2, 3 안쪽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은 그 다음날 양복을 입혀서 진짜 머리 헤어스타일도 예쁘게 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세워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10점 만점에 가까운 점수들을 주더라.
많은 사람들은 여자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런 남자와 결혼한다면 어떻게 했느냐? 데이트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오케이란 말을 해요. 결국에 뭐냐면은 외모로부터 풍겨나오는 이런 태도의 모습도 당당한 모습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옷을 새로 사입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 중에 물론 사입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결혼식장에 누구 결혼식장에 예식에 갔을 때 진짜 내가 입고 갈 그런 깨끗한 옷 그런 멋진 모습으로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달인이 돼야 돼요. 제품 회사 마케팅 업무 그 다음에 일정 관리하는 달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 혼자는 못하니까 스폰서님들과 형제라인들과 같이 SNS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거절에 대해서 민감해요. 우리는 거절받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이 애터미를 올 때 6개월, 7개월 걸렸다고 했죠. 많은 거절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더 이해를 해요. 우리 스폰서님한테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제가 상처를 받아도 아프지 않아요. KFC의 커넬 샌더슨이라는 그분이 KFC 창업자 KFC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 거 아시죠? KFC 하얀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수염이 있는 분 그분이 1008번의 거절을 통해서 자기의 기술을 줄 사람, 팔 사람 자기의 기술을 이용할 사람을 찾는데 1008번 거절당했어요. 결국에 1009번 만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KFC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는 1008번, 1000계단을 올라가는 마음으로 한 번 한 번 거절 당할 때마다 이 거절에 민감하지 말고 나는 한 계단 가까워졌다라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비자와 또 사업자들 언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싸우면 사람들이 오겠어요? 싸우는 사람 저도 되게 싫어해요. 진짜 손가락질해요, 뒤에서. 절대 언쟁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결국에 언쟁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주장을 하되 처음부터 주장하는 게 아니라 80%, 90%, 95% 들어주고 마지막에 애터미에 대해서 소개하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싸우려고 그분들이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런 좋은 부분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전화로 사업 설명 다 해버려. 저도 예전에 우리 스폰서님 만나기 전에 누군가 저한테 애터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안 했어요. 왜? 전화로 들어보니까 사업 설명 갈 일이 없겠더라고요. 다 들었잖아. 저번에 들었잖아. 그게 아니죠. 전화로는 좋은 정보가 있고 너하고 할 얘기가 있다. 또 그리고 너하고 만날 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호일러 법칙을 통해서 누군가 안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임 장소. 그러니까 저같이 조기축구에 다녔던 사람이 저도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 조기축구 회원들한테 다 모아놓고 막 이렇게 줄다리기를 했어요. 1대 50으로다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단 두 명 이상만 모여도 저 혼자 안 돼요. 나와 스폰서님 둘이서 한 사람씩 각계 전투. 모임이라면은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한두 분한테 먼저 이걸 전달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그분들이 우리의 우군이 되는 거예요. 진짜 백만 대군을 얻은 거랑 똑같죠. 자, 그 다음에 거짓말로 초대하면은 절대 안 돼요. 애터미 사업은 진실된 거예요. 스폰서 파트너 관계 속에서도 거짓말하면은 분명히 접시가 깨져버려요. 스폰서에게 계속 의존하는 이런 모습들. 결국에 우린 스폰서한테 의존은 하지만 의존이 아니라 배우면서 가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자립하고 몇 달이 지나서 공부도 했고 하면은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스폰서님들한테 도움을 구할 건 해야죠. 그런데 매사에 모든 것, 회원 가입, 그 다음에 진짜 모든 것들을 진짜 스폰서한테 해달라고 하는 말하자면 어른이 되기 싫은 피터팬처럼 여기 지금 피터팬이란 이 여기 나온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 몇 살일까요? 어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놀잖아요. 아이들의 모습으로. 이 사람은 어른이 되기 싫은 거예요. 결국에 스폰서에게 계속 의존하는 사람은 이렇게 피터팬과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배우다 시간 다 간다. 배워야죠. 근데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3년이 넘었는데 계속 공부만 하고 자료만 만드는 분이 여러분 주변에 계실 거예요. 저도 잠깐 6개월 동안 그랬어요. 왜? 스폰서도 못 믿어. 내가 해야 되겠어. 공부해. 근데 사실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또 공부해. 자료만 만들어요. 미쳤죠? 회장님 뭐라고 그래요? 지 맘의 법칙으로. 그냥 가서 따다다 하면 돼요.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사업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지 맘의 법칙. 그 다음에 반복의 법칙을 통해서 그냥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는 충분히 공부가 됐으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력적인 모습. 여러분 배달하는 거 짜장면 배달 또 화장품 배달원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호일러 법칙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스폰서를 통해서, 후원인을 통해서, 후원인의 이름을, 입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결국에, 나도 함께 해야 되지만, 스폰서님을 통해서 처음에 배울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초기 사업자들한테 그러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업라인 스폰서, 그 다음에 파트너를 비난하지 말아라. 우리 진짜 잘났어, 지랄하네. 이렇게 싸움들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 이더그 임페리얼 말씀대로 씻는 놈, 씹힌 놈, 들은 분다 망해버려요. 다 떠나버려요. 대부분 애터미 사업을 떠나는 분들이 시간이 걸려서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한테 질려서 상처받아서 많이들 가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했던 게 진짜 다른 분들한테 착한 척 하는 거. 착한 척 잘했던 것 같아요. 들어주는 거. 그리고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있다. 결국에 미소 짓고, 그다음에 인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화하고, 그다음에 칭찬하고. 자, 미소를 지으면은 경계심을 풀어요. 인사를 하면 가까워지죠. 대화를 하면은 마음을 열어요. 칭찬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섬겨요. 저는 우리 스폰서님이 칭찬을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 더 좋아해요. 그랬더니 제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칭찬을 해요. 결국에 뭐냐면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이런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길이다. 결국에 북풍 한 설은, 나그네의 옷은 북풍 한 설로 벗기지 못해요. 북풍 한 설은 나그네의 옷을 벗기지 못해요. 결국에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따뜻한 햇볕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팀을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시예요. 일이 글이에요. 명언이에요. 비비안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제가 영어를 몰라가지고 이걸 해석을 옆에 붙였어요. 자, 인생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지나가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빗속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에 뭐냐면은 이 코로나라는 폭풍우 속에서 결국에 우리는 이 안에서 춤을 춰야 돼요.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뭐 해야 돼요? 이 코로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코로나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아마 올해 지나면 괜찮겠죠. 하지만 이 1년 또는 몇 달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이 속에서도 춤을 추고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는 그 일을 해내는 것과 나중에 결과물은 크게 달라질 걸로 봐요. 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사진인데 여기 하나 빠졌네. 제 사진이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여기 있어요. 유격 받았을 때예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뭐냐면은 그 유격 훈련이 나를 죽이지 못했어요. 우리 예전에 IMF가 와서 우리나라 다 망할 거라겠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IMF 이겨냈잖아요. 메르스 왔었죠. 홍콩 독감 왔었죠. 어땠어요? 우리 다 이겨냈어요. 결국에 나를, 우리를, 우리 애터미를 죽이지 못하는 그런 고통은 나와 우리 애터미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결국에 우리가 애터미 임페리얼이라는 왕관을 쓰려면은 드라마에 나오죠? 왕관을 쓰려면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왕관을 쓸지어다 그래요.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그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부터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